네, 안녕하세요. 줌 사용 방법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줌은 무료로 회원가입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도구라서 이 줌을 발견한 사람들은 와, 세상에 이런 툴이 다 있었어? 하면서 사용하고요. 요즘에 그 교회라든지 종교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줌으로 그 예배를 하거나 소모임을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 친구들하고 수행평가할 때줌 화상 수업으로 활용할 정도로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리한 툴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번 주 초에 라이센스를 체결을 했어요. 이 줌하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이제 무료 회원이 아니라 유료 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고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줌의 전반적인 개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사용법 쭉 설명드린 다음 마지막에 ETL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개설해서 쓸수 있는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줌 회원 가입은 인터넷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물론 하실 수 있어요. zoom.us 저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실제로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zoom.us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게 마우스 포인트를 되게 키워놨어요. 잘 보이시죠? 자, zoom.us로 들어가면 처음에 회원 가입은 오른쪽에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들어갑니다. 자,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들어가고요. 한번 잠깐 사전조사 해볼까요? 나 이미 회원 가입했다. 아직 안 했다. 지금 몇분 계시니까 완전 초보자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SNU 메일을 입력하셔야 자동으로 유료 기간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자, SNU 메일을 입력하시고 본인 거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저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뜹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제 이메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제 이메일로 가보면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줌 계정 가입 도움이라고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요 로그인 버튼이나 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요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다시 패스워드 설정하고 몇 가지 정보 간단히 이름, 제 이름이랑 패스워드만 설정하면 바로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자동으로 서울대학교 라이센스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죠? 네, 그래서 회원 가입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만 여기서 FAQ가 있는데요. 여기 그 서울대학교 방금 우리 민혜리 교수님 설명해 주신 서울대학교 줌그 사이트입니다. 요번 주에 바로 오픈을 했고요. 여기에 가면 이런 질문이 와 있어요. FAQ가 아니라 Q&A에 있겠네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Q&A에 가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미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4번 질문을 제가 열어볼게요. 저는 이미 줌을 유료로 구매해서 제 수업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됐으니 이전 거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질문하실 수 있고 그럼 답변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답변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 스누라이프에 제가 올린 글인데요. 줌은 제가 매 학기 한두 번은 일부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꼭 경험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학생들 반응입니다. 의외로 몰입감 최고였어요. 신선하고 지루하지 않네요. 이런 수업 한번또 해요. 뭐 이런 식입니다. 마치 우리 날씨 좋은 날 야외 수업하는 거 아이들 그런 이벤트 좋아하듯이 이 수업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학기 내내 이걸로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일상이 돼서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럴 때는 수업 전략의 새로운 이벤트를 아마 구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줌이 어떤 툴이길래 이렇게 이게 요즘에 대세인가? 여기 보시면 46개국의 2,500여 명이 그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툴을 10개씩 추천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toptoolsforlearning.com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특히 이 교육에서 대학 교육, 여기 higher education 대학이죠. 대학에서 top 100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요. 여기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던 스카이프가 19위인데 줌이 5등입니다. 여기 순위를 보면 앞에 5가 2019년도 순위고요.
뒤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작년 순위입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줌이 가장 시스템이 안정화되어서 투자자들이 여기다가 집중 투자해서 작년에 시가 총액 1조 원이 넘는 그 유니콘 기업이 된 그래서 점점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잠깐 오늘 도입을 재밌게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스눌라이프에 어떤 학생이 올렸어요. 이거 엊그저께 올린 건데요. 왜 저는 아직도 ETL의 한 과목 제외하고는 공지사항이 안 올라오는 걸까요? 텅 비어 있으니까 불안하네요. 이게 진짜 제대로 시작은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댓글이 막 달렸어요. 뭐 3월까지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공지가 막 안 올라오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조교 선생님이 지금 이거 공지받은 지 얼마 안 돼. 대부분 회의 준비 중이에요. 유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학내에 그리고 특히 신입생들 막 기숙사 입주하고 막 한데 여기 내가 입주한 거 맞나? 이거 서울 사이버 대학인가? 막 이러면서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학생이나 이렇게 조교 잘 TA들 활용 잘 하셔가지고 없는 강사님들은 스스로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공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제일 먼저는 제가 강의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심플로우나 카웃, 멘티미터뿐만 아니라 이 줌 여러 가지 여기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인강 찍어서 올리는 방법인데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한테 가시성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독성이죠.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짧게 만들어 올린 홍영일 채널에서 참고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민예리 교수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줌 사이트입니다. joom.snu.ac.kr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하세요. 네. 자 Q&A에 이용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SNU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교수나 학생 할 것 없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요거는 제가 3일 전에 올린 건데 학생도 여기 가입하면 SNU 계정이니까 마음대로 화상 강의실을 열어서 본인이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커뮤니티 그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했더니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가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3월 지금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걸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대역 폭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고 없이 무료 계정으로 전환될 우려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학생들은 나중에 좀 편하게 쓰라고 그러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올라온 질문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중에 초안지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초안지를 내는 경우는 ETL에 이게 출석 명분이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예요. 교수님이 그거 초안지 그 과사에 내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ETL에서 화상 강의를 열었는데 얘네들은 모르는 거죠. 알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학생 전화번호를 받으셨잖아요. 초안지 받을 때 그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문자로 회원 아이디 번호나 혹은 URL 링크를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상 강의실을 열면 그 모든 화상 강의실에는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그 회의실에 강의실 그 룸 넘버하고 똑같아요. 강의실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9자리 숫자열이 있고요. 혹은 그냥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이 둘 중에 하나를 학생들한테 보내주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것도 가만.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줌 화상 수업을 할 때 이 아이디 또는 링크를 타고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딱 염두에 두세요.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대 줌 사이트에 가면 매뉴얼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PC 버전, 모바일 사용법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다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일단 준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주세요. 자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때 앱 이름은 줌 클라우드 미팅스입니다. 스마트폰에 앱 설치 지금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하고 좀 이따가 실습해볼 때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것도 해볼 거니까 지금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줌 클라우드 미팅스라는 앱을 지금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설치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초사항은 줌의 기본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이 줌 화상 수업 창을 딱 띄웠을 때 기본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입장하는 사람들 얼굴 비디오가 다 뜰 거고요. 밑에 메뉴가 다 하단에 있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자, 이런 기본 세팅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느냐.
줌 앱으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주소를 치고 줌.us로 로그인해서 들어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으로 접속하는 경우는 이게 지금 제 노트북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혹은 스마트폰에 앱을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로그인 할 거냐 아니면 참가할 거냐 이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회의 참가는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이 자, 입장하세요 그러면 참가 누르고 들어오는 거고요. 교수님들은 이제 호스트가 돼야 되니까 로그인을 일단 하셔야 되겠죠. 자, 로그인을 할 때 서울대 이메일 주소 아까 가입하신 거로 로그인하시면 이런 화면이 디폴트 창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에서도 화면이 똑같고요. PC 화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회의를 클릭하면 이제 내가 아까 보셨던 이 기본 화면 이제 이게 딱 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면 학생들도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학생들이 ETL이라면 ETL은 교수님들이 강의실 만들 때 바로 알림이 가요. 그래서 그 내가 개설한 강의를 클릭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보통 ETL 쓰지 않고 ETL 안 쓰고 그냥 내가 줌으로 수업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학생들에게 여기 초대를 클릭해서 URL 카피하고 그걸 휙 보내주거나 아니면 여기 왼쪽 위에 느낌표를 클릭하면 그 우리 강의실 아이디가 떠요. 제가 이따 다 보여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면 돼요. 이제 다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앱으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주소 웹브라우저로 들어오는 건데요. 자, 이게 줌 사이트예요. 줌.us 사이트인데 여기 왼쪽에 메뉴 중 회의에 들어가서 개인 회의실로 가고 그럼 거기서 회의 시작을 누르면 역시 이렇게 열로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모든 회의에는 이렇게 회의 아이디가 있어요. 9자리 또는 10자리 혹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학생들에게 공지하면 되는 거죠. ETL에서 들어갈 땐 안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바로 클릭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줌에 들어오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은 설명드렸고 요것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혼자 시행착오 하면서도 다 헤매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엄청 헤맬 때 이 기본 구조 파악이 안 돼서 헤맸는데 이게 딱 잡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헤매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올 수 있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브라우저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브라우저에서 자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거는 그 앱을 다운받는 방법이에요. URL에서 줌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줌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화면을 밑으로 쭉 내리면 맨 밑에 메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서 회의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요거를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하면 자 여기 밑에 실행 파일이 다운되죠. 지금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썼기 때문에 밑에 실행 파일이 밑에 다운되고요. 익스플로러나 다른 브라우저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클릭하면 불과 몇 초면 이제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브라우저에서 제가 로그인한 화면은 이런 상태인데요. 왼쪽에 프로필 회의 쭉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가 어떤 내용들인지 그냥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자, 프로필에는 저의 기본 아이디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노트북으로 회원 가입해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땡땡땡땡땡땡땡땡 아홉 자리가 원래 있어요. 디폴트는 아홉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편집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숫자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내가 야, 내 아이디는 이거야 이렇게 쉽게 외우기 쉽게 물론 전 세계에서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점한 거는 쓸 수가 없고요. 777333 제가 임의로 썼고 0158은 제 핸드폰 뒷자리 번호입니다. 참고로 요 숫자열 맨 앞에 첫자가 0이나 1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를 설정할 수 없더라고요. 이제 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죠. 자, 이 URL도 마음대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 맨 뒤에 원래 아이디 숫자열인데 이거를 자기 닉네임 저 같으면 리틀 프린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놓으면 나중에 교수님들 홈페이지나 어디에 이렇게 박아놓으셔도 좋은 거죠. 자, 개인 회의실 들어가서 회의 시작 누르고 하면 바로 여기서도 시작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 가겠습니다. 이 기록이라는 메뉴는 클라우드의 기록, 로컬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줌 수업을 하는 동안 줌의 그 기능 중에 녹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줌 화상 수업 진행된 모든 내용 얼굴로 대화했던 거, 음성 파일, 그 다음에 채팅했던 텍스트 파일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로컬 내 PC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PC에 용량이 없으면 혹은 스마트폰에서 하면 용량이 없으니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줘요. 줌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저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 아이고, 요거 나가고 자 여기 제 이메일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게 저의 이메일인데요.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보시죠. 클라우드 기록됐다고 한두 시간 후에 이런 메일이 날라와요. 그럼 여기 클릭해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내가 내 PC에 다운받거나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 내용은 동영상 파일, 음성 파일, 텍스트 파일 모두 저장이 다 따로따로 됩니다. 자,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 설정은 모든 디폴트 옵션을 정하는 건데요. 가령 회의 설정, 그 다음에 기록을 어떻게 할까 두 가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 전화는 우리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회의에서 중요한 설정은 학생들이 입장할 때 음소거된 상태로 입장하게 하라. 요런 거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설정 안 해 놓으면 학생들이 들어올 때 되게 요란하고 좀 시끄러워요. 대부분 학생들이 막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미리 음소거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줌이 정말 좋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딱 써보고 깜짝 놀라는 게 이거예요. 얼굴 보고 채팅만 하는, 화상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화면 공유를 하면 내 화면을, 내 노트북 화면을 공유하는 거죠. 그럼 내가 띄우는 PPT, 내가 지금 뭐 구글링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면서 강의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든 PC든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호스트만, 즉 교수님만 공유할 거냐 아니면 학생들도 원하면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대학원 수업이라면 자 각자 발제 준비한 거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띄워놓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공유 중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딱 끊고 자기가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에게 권한을 줄 거냐 아니면 호스트만 그걸 컨트롤하게 할 거냐, 자 이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따 사용해 보면 무슨 말인지 더 이해 실감 나실 겁니다. 계정 프로필은 요거는 그냥 서울대학교 라이센스 내용이니까 무시하시고 마지막 보고서.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보고서에 여기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영어로는 usage라는 그 단어인데 번역을 요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회의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 리포트를 내는 거예요. 회의, 화상 회의 결과 보고서를 이 사이트가 자동으로 우리한테 리포트를 주는 거죠. 그 리포트의 내용을 열어보면 제가 지금 워크숍을 하면서 쭉 진행해온 이 건데요. 여기 참가자 보시면 26명, 47명, 10명 이게 지금 우리 강사님들이나 혹은 제가 테스트할 때 떴던 겁니다. 여기 요 숫자, 참가자 숫자를 클릭하면 가령 뭐 47을 클릭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쭉 47개의 열이 뜹니다. 그러면 이 47개 행위, 그러면 누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는지, 그래서 몇 분 머물렀는지. 만약에 제가 들어왔다가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홍영일이 여기 한번 찍히고 밑에 또 들어오면 밑에 또 찍혀요. 그러니까 수강생은 10명이지만 이게 한 3, 40개가 찍힐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생들 나중에 다 끝나고 여기 들어가서 아, 누가 왔고 누구는 지각했고 이걸 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ETL에서 쓰시면 ETL에서도 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줘요. 다만 줌 사이트는 즉각 볼 수 있는데 ETL에서는 이걸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이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그 프린트된 출석 배지 이렇게 손으로 체크하시고 나중에 성적 입력하셔야 돼요. 아직은 이 줌 사이트랑 ETL이 그 완전 연동이 안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ETL에서 화상 강의실을 열어서 편하게 접속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만 현재 연동이 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은 ETL을 안 쓰시는 분, 난 도저히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쓰셔도 줌을 따로 해도 전혀 무관하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선 ETL을 경유하는 게 바로바로 알람을 받을 수 있고 바로 들어올 수 있고 훨씬 더 실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ETL을 쓰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아, 그리고 서울대 헬프 데스크만 너무 이렇게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기 고객센터를 누르시면 그 채팅으로 그
헬프데스크가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테크니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문을 올렸는데 내가 지금 몇 번째 대기 중이고 좀 있으면 아 답변이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아까 그 출석 체크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상 수업 끝난 다음에 이 출석 체크한 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게 가능하기는 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올렸더니 불과 10분 만에 제가 답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게 메일로도 왔어요. 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메일로도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참가자 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와서 이 링크에서 할 수 있다. 이 링크가 어디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고서 리포트에 사용 들어가면 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헬프데스크는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한글로 입력해봤는데 전혀 인식이 안 돼요. 이게 인공지능인가 봤더니 인간지능을 활용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직접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인공지능이었다면 튜링 테스트를 완전 통과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기능입니다. 자, 이제 앱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 노트북 바탕화면에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자, 로그인 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요. 자, 로그인 누르면 자, 이런 기본 화면이 뜹니다. 새 회의를 이제 누르면 참고로 여기 이렇게 찍 거 있는 거는 제가 비디오를 꺼놔서 그래요. 이걸 켜놓고 입장할 수도 있고 끄고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입장하면 지금 비디오를 꺼놨기 때문에 저의 그 프로필 사진으로 넣어놓은 게 그냥 딱 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화면 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생깁니다. 음소거, 비디오 시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비디오를 이제 차단한 상태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자 관리를 클릭하면 여기 참가자 관리 있죠. 이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지금 수업 여기 입장한 사람들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 보이세요? 이 더보기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여기서 체크해도 돼요. 아까 그 줌 사이트에 설정해서 이걸 미리 디폴트로 해놓으면 좋지만 까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뒤늦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두 음소거 혹은 모두 음소거 해제. 교수님이 다 일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특정 학생 한 명 한 명 골라가면서 음소거를 해제해도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초대 버튼은 이 클래스에서 할 땐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일반 수업 혹은 아까 초안 지낸 학생들 별도로 연락을 줘야 되는 경우는 이 초대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초대를 클릭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뜨고 하단에 URL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카톡방이나 문자로 보내주고 혹은 여기 이메일로 들어가서 요 기본 이메일 클릭하거나 기본 이메일 해야 되겠죠. SNU 그 등록 대신 클릭하면 그 아이디랑 그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랑 그 메시지가 다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그냥 받을 학생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고 휙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그래서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 느낌표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 회의실의 아이디 또는 클릭할 수 있는 링크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이 클래스에서 들어갈 때는 비밀번호 없이 무료로 그냥 비번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비번은 교수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할 때 이 비번이 나타나고요. 그것까지 알려줘야 그래야지 청강을 방지할 수 있겠죠. 혹은 교수님 개인 아이디가 디폴트로 아까 설정된 거 그거는 비번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 되면 이렇게 학생들이 입장을 한 거고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사이버대학에서 그 사이버대학 티솔대학원이라는 곳에 강의할 때 여기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음질 전혀 끊기지 않고요. 아주 깨끗하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기능 설명드릴게요. 가운데 초록색, 이게 제일 많이 쓰니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내 컴퓨터 바탕화면 전체를 그대로 공유해. 그러면 오른쪽에 비디오 썸네일로 이렇게 확 축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학생들이, 요즘 안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겠죠. 아까 수십 명이었으니까. 그 학생들이 누가 말을 하면 그 얼굴이 요 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에 뭐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 아니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혹은 이렇게 유튜브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학생들이 다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공유할 수 있나요? 제가 플레이를 해봤더니
유튜브 영상이 이게 좀 요즘에 퀄리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보는 학생들은 이게 약간 뚝뚝 끊어지고 그래서 아직은 그 5G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웬만한 이미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짧은 동영상 유튜브도 보여줄 수 있다. 아까 이제 기록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록은 디폴트로 내가 입장하자마자 자동 기록 시작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수동으로 여기 화면에 기록을 클릭해서 그럼 이제 녹화 중이죠. 여기 기록 중. 그래서 이제 쭉 녹화 중입니다. 이 녹화라는 거는 동영상도 녹화하고 그 다음에 음성 파일로도 녹화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녹화 결과물이 다 이렇게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녹화된 폴더인데요. 제 클라이언트 저기 제 로컬 PC에 저장했다면 여기 줌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마이 다큐멘트 폴더 있죠? 여기에 줌 그 밑에 그 화상 수업별로 이렇게 딱딱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동영상 파일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오디오 파일이고 여기는 왜 텍스트가 없냐면 제가 채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가 없는 거죠. 하면 여기 텍스트 파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MP4 파일로 저장이 된다. 다만 바로 그냥 뚝딱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화상 수업을 예를 들어서 30분 하셨다. 그러면 딱 종료하면 이제 그때부터 컨버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파일 렌더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언제든지 아니면 컨버팅을 지금 노트북을 끄고 나중에 집에 가서 켜가지고 다시 거기서 컨버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거의 설명 마지막 단계인데요. 지금 이제 줌을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방법, 그 다음 앱으로 접속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 다음 기본적인 기능들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ETL에서 그 화상 강의 만드는 건 이제 메뉴가 있겠죠. 그거 설명드리고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ETL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ETL에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메뉴들이 있고 여기에 일단 편집 모드 켜기를 누르는 게 제일 먼저예요. 편집 모드를 켜기를 누릅니다. 자, 그럼 편집 모드 키면 요 버튼이 생겨요. 자, 요건 제 주차이고 여기 자료 및 활동 추가라는 요 파란색 버튼이 생깁니다. 여기요. 요 파란색 버튼이 편집 모드 켜기를 눌렀을 때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를 클릭하면 내가 삽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게시판, 과제방, 뭐 채팅방. 여기에 요 화상 강의라는 게 요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화상 강의를 클릭하겠습니다. 요걸 삽입하겠다는 거죠. 5주차에다 삽입을 해볼게요. 5주차에다가 자료 및 활동 추가 눌러서 화상 강의 누르면 이제 요게 떠요. 자, 이렇게 뜨면 아이고 여기다가 주제 제가 써봤습니다. 5주차에다 넣어봤어요. 5주차 화상 강의 쓰고 여기다 설명을 써놓으면 좋겠죠. 화상 강의 입장하기 전에 텍스트북 57, 68쪽 미리 읽고 질문을 제가 만들어놓은 질문 게시판에 미리 올려주세요. 그걸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고 입장하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설명 텍스트가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메인 화면에 설명 보이기 이 체크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이제 ETL 그 사이트에서 아 미리 이거 책을 읽어와야 되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내려보면 이제 언제 시작할 건지 화상 강의를 2020년 3월 그 다음에 숫자가 3개가 연달아 있어요. 어저께 그 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 날짜가 여기 월 그러면 그 며칠 몇 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가 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그러니까 월, 일, 시간, 초, 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0 아니면 30분이면 3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진행할 거다, 2시간 동안 진행할 거다, 아니면 90분 할 거다. 요거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접속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재접속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출석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건 그냥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교수자 비디오 사용, 참여자 비디오 사용, 참여자 음소거 사용. 네. 그리고 맨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제 나가야 되겠죠. 저장하고. 이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저도 되게 헷갈렸는데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ETL의 그 이게 무드리라는 시스템의 디폴트 기능인데 저희는 우리 서울대는 어떤 걸 눌러도 같은 기능입니다. 아무거나 눌러서 저장하고 나가면 자 그러면 이제 나가면 아까 그 5주차 안에 이 입장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겼어요.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딱 뜹니다.
현재는 화상 강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저께 만들어서 그런데요. 3월 11일 11시가 아직 안 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참여할 수 없겠죠. 혹은 지금처럼 이미 강의 시간이 넘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링크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링크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다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수업 시간이 다 됐다. 그럼 이렇게 화상 강의 시작하기 초록색 버튼이 뜨고 요거를 클릭하면 아까 설명드린 그 줌 기본 화면이 딱 뜨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줌 사용을 하시는 거죠. 학생들은 그걸 클릭했을 때 자기 이름을 입력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이 이름을 입력하고 들어오면 그 학생이 이제 실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ETL 쓰지 않고 그냥 줌을 쓸 때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때 이름을 입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마트폰의 별칭이 그냥 떠요. 어떤 사람은 막 갤럭시 노트 9 막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 이름 바꾸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홍영일 친구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름이 딱 뜨죠. 비디오가 꺼져 있으면 이름이 뜨고 비디오를 켜면 이제 제 얼굴이 뜰 겁니다. 자, 몇 가지 FAQ 설명드릴게요. 한 주에 예를 들어 1주차에 강의 두 개 한다. 예를 들어 1.5시간, 1.5시간 3학점짜리를 나눠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화상 강의를 두 개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만 만들어서 쓰나요? 두 개를 따로 만드세요. 1주차 1강, 1주차 2강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출석 체크를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주차에 오리엔테이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여기는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여기는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다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수강생이 많으면 정말 정신없을 텐데 그리고 학생들 자기 비디오 딱 가려놓고 막 딴짓 할 수도 있고 이게 과연 될까요? 이제 이거는 교수님도 우려하지만 학생들이 본인이 내가 좀 방심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학생들이 먼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해보면 학생들은 이거 의외로 몰입감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요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스눌라이프에 어떤 분이 제가 이 줌을 올렸더니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50명 이상 수강생이 강의를 들을 때 학생들 얼굴도 띄워놓고 진행하십니까? 혹은 뭐 등등등 하면서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하나요? 뭐 이렇게 쭉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인데요. 자, 학생들은 일일이 얼굴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북 화면에 25명 정도가 나오고 넘어가면 밑에 이제 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또 다음 학생 볼 수 있고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무시하고 또 제가 PPT 띄워놓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PT 띄워놓고 설명을 할 때 출석부를 옆에 놓고요. 랜덤으로 누구를 불러요. 예를 들어 자, 윤희야, 너 지금 이 페이지에 이거 보이지? 여기 한번 너 읽어봐봐. 그 친구가 읽어요. 오케이, 잘했어. 그럼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너무 잘했어. 역시. 자, 이번에는 그러면 뭐 철용이로 가볼까?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불러요. 그러면 얘네들 불렀는데 철용아, 어디 갔니? 이렇게 하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해놓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45명 수업을 했는데 2명이 걸렸어요. 제가 예고 없이 그렇게 해봤거든요. 지난 학기에. 그랬더니 그 다음 강의실에 와가지고 되게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미 걸렸다는 걸 친구들을 통해서 알았고 했기 때문에. 네. 자, 강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학생들의 우려들이 많은데요. 교수님과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 루트의 다양성을 확장함으로써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성의 논리로 학생들한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양성은 좋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랑 그 동영상 찍어서 올려주는 거랑 줌으로 하는 화상 수업이랑 무엇이 더 교육에 효과적일까요? 이런 질문들 흔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되게 이분법적인 혹은 원시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대면 수업도 퀄리티 안 좋은 수업 엄청 안 좋잖아요. 소위 뭐 우리 교수님 별명은 뭐라 인간 리더? 뭐 이런 별명 갖고 있는 교수님이 있다고 학생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책 읽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닌 거죠. 이게 모든 게 그 수업 그 스트래티지의 문제다. 그래서 인강도 요즘 유튜버들이 그렇게 조회수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그 다 스킬이죠. 화상 수업도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몰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 한 번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저는 항상 이것 때문에 제 강의 평가가 확 올라가요. 야, 이 수업에서는 별걸 다 경험한다. 그리고 교생 실습, 저는 교직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생 실습 나가는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학생들하고 이걸 써서 그 학교 교생들 중에 최고 인기 교생이 된다. 뭐 이런
평가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스트래티지, 전략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 이런 것도 어필하실 수 있어요. 줌이나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글 드라이브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왜 인파워먼트 테크놀로지라는 별칭이 요즘에 붙여졌냐면 이걸 쓰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대충 기능 보고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니셔티브는 교수님이 갖고 들어가시겠지만 살짝 한 발 빠지면 되게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파워먼트 테크놀로지라는 딱 인식을 갖고 계시고 학생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믿으시는 만큼 아이들은 훨씬 더 그 유능감을 갖고 잘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올려서 제공해주는 강의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더 커뮤니케이션의 루트가 확장됐다. 이렇게 어필하시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된 PPT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PPT는 그대로 그 자료실에 그 zoom.snu. 거기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더 보완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PPT는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저와 함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제 ETL 들어가서 제가 만든 강의실에서 여기 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요로 들어오면 좋은데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편집 모드 켜기. 자, 편집 모드 켜기 눌렀습니다. 그럼 쭉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뭐 1주, 2주 쭉 있는데 그냥 여기 강의 개요에서 제가 열어볼게요. 자료 및 활동 추가 누르면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화상 강의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뭐 주제 입력하라고 뜨겠죠? 여기서 뭐 자, 1주차 뭐 1강 이렇게 써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간단한 설명. 자, 강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3월 오늘이 지금 12일이죠. 그럼 3월 12일 하고 뭐 그냥 간단한 설명. 아, 이런 거보다 좀 재밌게 시작해도 좋겠네요. 마음 깨끗이 비우고 입장하세요. 첫 시간이니까 네, 뭐 이런 거 간단히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 설명 보이기 체크. 그리고 지금 여기 3월 12일 11시 지금 11분인데 여기 10분이라고 바로 지금 시간으로 원래 이렇게 딱 떠요. 네, 그 10분 이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열면 다 입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여 시간은 1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으로 해서 뭐 오늘은 테스트니까 한 10분만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까 여기 제 입장 가능 제가 체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없애버렸네요. 네, 바로 없앴네요. 교수님들이 자꾸 실수하실까봐 여기 없어졌습니다. 네, 바로 업데이트 되는 서울대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저장 후 확인. 아, 여기 하나 더 설명드릴까요? 강의 시작 전 15분부터 참여 가능은 그 학생들이 미리 들어와서 대기할 수 있다는 걸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까지 이게 안 돼서 오류 수정 중입니다라고 떴었거든요. 이게 언제 고쳐졌는지 아니면 고쳐질 건지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장 후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입장할지 말지 페이지가 뜨겠죠?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화상 강의 시작하기가 바로 떴습니다. 이게 혹시 아직 안 떴더라도 이 링크를 클릭하면 언제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뒤에 있는 이 숫자 열이 아이디일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제 얼굴이랑 같이 이렇게 딱 떴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지금 제 ETL 학생이 아니니까 ETL로 못 들어오시고 제가 아이디를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줌 앱을 실행시키시고요. 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409-874-567. 자, 여기 써드릴게요. 409-874-567. 그 초안 지낸 학생들에게는 저거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 줌으로 들어와라. 자, 그러면 지금 Y님 들어오셨고요. 그러니까 입장할 때, 지금 여기 갤럭시 10으로 들어오신 분 있어요. 그쵸? 예. 여기 오디오 우리 마스크 쓰신 교수님 갤럭시 S10 그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만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위에 아이디 입력한 다음에 바로 밑에 이름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 이름 안 바꾸면 스마트폰에 설정된 이름이 디폴트로 뜹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들이 입장하실 때 자동으로 음소거 상태로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이제 꺼져 있지만 지금 우리 이렇게 되어 쭉 뜹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중요한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 화면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발표자,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게 스피커를 켜고 말하는 사람 얼굴이 자동으로 여기 뜹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할 땐 제 얼굴이 뜨고 학생이 말하면 학생 얼굴이 뜨는데 지금은 여기가 실내이고 우리가 한 방에 있고 지금 이 마이크와 저 마이크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건데요. 각자 자기 처소에서 하게 되면 이게 잘 작동합니다. 물론 두 명, 세 명이 동시에 말해버리면 얘도 헷갈리겠죠. 그래서 마이크는 항상 한 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켜는 게 하다 보면 서로가 저절로 그런 에티켓들이 생깁니다. 교수님이 통제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화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 상단에 제 마우스 요거 보세요. 포인터 여기 가져가면 갤러리 보기 화면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네. 그 모든 사람 얼굴이 이렇게 펼쳐져 나옵니다. 다시 발표자 보기를 눌러 볼까요? 그러면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얼굴 뜨고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발표자 보기에서 제가 어떤 분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 교수님이 여기 이렇게 제가 이 교수님 얼굴을 전 보는 겁니다.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우리 남승호 교수님 이렇게 딱 떴네요. 남승호 교수님 화면 배경 보세요. 여기 어딘가요? 네. 그 비디오 설정에 보시면 요 비디오에 가상 배경 선택 메뉴가 있어요. 왼쪽 여기 보시면 비디오 옆에 가상 배경 선택을 눌러서 저도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움직여요. 교수님들 사진 폴더 이미지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뒤에 배경이 단색 크로마키 배경이면 더 선명하게 커팅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도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네 이렇게 이미 하실 수 있듯이 학생들도 다 이렇게 알아서 잘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묻지 않고요. 교수님들이 하시다가 야 이거 다른 학생 초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초대하지 그러면 아 교수님 왼쪽에 느낌표 눌러보세요. 거기 아이디 불러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학생들도 이 느낌표 클릭해서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만큼 학생들도 충분히 잘 따라온다. 자, 갤러리 보기로 볼까요? 자, 이런 상태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학부생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대학원 수업할 때 논문을 한 명씩 자기가 논문 띄워놓고 막 설명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 학생 얼굴만 모든 학생이 비추어지게 할 수 없나? 가령 아까 남승호 교수님 얼굴을 모든 학생이 다 보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마술을 부려볼게요. 여기 남승호 교수님 성함 맞으시나요? 남승호. 네. 여기 제가 여기 점점점 더보기를 눌러서 네. 추천 비디오를 선택하잖아요. 추천 비디오를 딱 클릭하면 모든 분들의 화면에 이 남승호 교수님 얼굴이 디폴트로 딱 뜨는 겁니다. 이게 딱 박히는 거죠. 네. 그리고 남승호 교수님은 지금 뭐라고 떴을 거예요? 음소거 해제하고 들어갈까요? 그래서 음소거 해제하고 들어와서 말씀하시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이크를 해제하고. 네. 그러면 우리 남승호 교수님께서 화면 공유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가서 요거 해볼까요? 네, 요거 해서 완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띄워주셨어요. 되게 예쁘죠? 다 같이 이 강아지를 화장해 줄까요? 한번 이렇게 좀 뭔가 표시 좀 해줘 보세요. 주석 열어서. 메뉴에 스마트폰 하단 메뉴에 그 왼쪽 이쯤에 그 연필 모양이 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내리면 저는 PC라서 위에 메뉴가 주석이 위에 있고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요쯤에 이런 연필 모양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주석 메뉴가 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텍스트 입력하실 수도 있고 자 저라면 자 교수님은 이거를 다 모든 도로행을 지워버릴 수 있어요. 제가 다 지웠어요. 우리 잠시 멈춰볼까요? 네, 학생들 엄청 재밌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터치가 되는 이 스크린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런 낙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트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스탬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트를 막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네
뭐 화살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기에는 사각형이 있어서 특정 영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죠. 이게 논문이라면 자 PDF 파일에 아티클을 하나 열어서 그러면 그 앱스트랙의 어느 패러그래프를 딱 네모칸 치고 막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를 학생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가능한 겁니다. 그림 설명하시는 분은 그림 띄워놓고 하실 수도 있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든 드로잉 지우고 이 공유 화면을 호스팅 교수님이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해주신 남성호 교수님이 스스로 스탑 눌러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지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남성호 교수님 들어오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강미정 교수님 보니까 뒤에 배경을 이렇게 멋있게 하셨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화면 공유 보면 한 번에 한 명씩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하는 거는 동시에 공유하는 거는 제가 체크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시행착오로 좀 겪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디폴트 옵션을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우리 실습할 건데요. 자, 뭐냐면 소회의실. 자, 우리 강미정 교수님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이렇게 갤러리 보기로 바꿔 놓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저만 이렇게 갤러리로 보이는구나. 그럼 제 얼굴을 추천 비디오로 놓고 그럼 이제 다들 이제 제 얼굴 보시는 거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요. 물론 호스트만 할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지금 우리 19명 입장해 있는데 이거를 그룹으로 나눕니다. 다섯 그룹으로 하면 한 회의실당 서너 명 너무 적다. 한 세 개로 할까요? 그럼 여섯, 일곱 명이 되는데요. 랜덤 어사인 할 수 있고 수동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랜덤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회의실 만들기. 그럼 이렇게 소회의실 1, 2, 3에서 배당이 돼 있고 제가 모든 회의실을 열기 하면 예 지금 교수님들은 자기 회의실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렇게 넘기면 이쪽에 그 다른 참가자들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본인의 할당된 회의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자 그룹 1 소회의실 1번이 다들 잘하고 있는가 여기 싹 들어가서 참가해가지고 그 친구들 토론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같이 토론을 하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어떤 토론했는지 한번 누가 한번 나한테 브리핑 해볼까? 이렇게 쭉 듣고 잘하고 있네. 계속 열심히 해. 그리고 오른쪽에 소회의실 나가기 눌러서 저는 또 다시 메인 세션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학생들은 알아서 계속 열심히 잘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소회의실을 제가 닫아요. 닫아보겠습니다. 이제 대충 끝났으니까 자 소회의실 닫기. 그러면 모든 소회의실이 60초 후에 닫힙니다라고 뜨면서 교수님들 지금 스마트폰에 알람이 떴죠. 60초 후에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룹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랩업 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거죠. 60초도 되고 120초도 설정할 수 있어요.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 수업 랩업을 하든지 거기서 돌아가면서 팀별 결과를 공유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교실 수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가보시면 유튜버들이 뭘 하냐면 자기 일상을 올리는 브이로그 올리는 학생들 엄청 많잖아요. 유튜버들. 근데 개강했는데 개강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막 올라온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이 지금 화상 강의 매일 하루에 두세 과목을 2시간, 3시간 화상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만 그냥 딱 미리 과제 해가지고 와서 올려야 되니까 그것도 하고 또 인강막 듣고 또 끝나면 또 정리해서 얼른 게시판에 또 과제 방에 막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교실 수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 네, 여기 반응은 뭐 다른 사람 말할 때 엄지척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진짜 좋은 거는 여기 뭐 A4 용지가 뭐 없나?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이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 대신 그러면 채팅창이 있어. 제가 채팅창을 설명 안 드렸군요. 요 채팅창을 누르면 자 이렇게 채팅 오른쪽에 채팅창이 떠요. 가운데 뜨거나 오른쪽에 뜹니다. 그러면 여기 타이핑을 쳐보세요. 다들 타이핑 텍스트창 열어가지고 텍스,
그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제가 테스트라고 친 게 모든 사람한테 지금 갔을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자 이렇게 볼까. 자 이건 비밀인데요. 이 수업 진짜 핵노잼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모두에게 뿌리면 그 수업 폭망이겠죠. 이렇게 비밀로 남승호 교수님한테만 이렇게 딱 보낸 거예요. 야, 이 수업 진짜 뭐 개꿀잼 뭐 이렇게 싸든지 이렇게 뭐 하겠지. 자기들끼리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전송 다 가능하고요. 여기 파일 책 여기 파일 눌러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내 컴퓨터 열어서 이렇게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파일이 뭐 없네요. 뭐 하여간 파일 있으면 보낼 수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막 300메가짜리 동영상도 보냈는데 가더라고요. 1기가짜리 동영상 보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용량 큰 것도 다 파일을 이렇게 다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그 텍스트를 안 하고 A4 용지에다가 교수님 어쩌고저쩌고서 자기 생각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카메라에 비추는 거죠. 근데 이게 아날로그 감성이 딱 작동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아기 엄마였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 종료 해볼게요. 설명을 다 했나? 네, 회의 종료 누르고 저 혼자 나갈 수 있어요. 여기 회의 나가기 누르면 학생들은 남아서 계속 수다 떨 수 있고요. 모든 회의 종료해버리면 이게 다 꺼집니다. 근데 회의 나갈 때 만약에 내가 TA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우리 남승호 교수님이 제 수업 TA이면 남승호 교수님을 여기에 호스트 만들기, 여기 호스트 만들기를 눌러요. 그러면 남승호 교수님이 이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호스트가 되고 저는 나가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호스트도 다시 반려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회의 나가기. 그럼 이제 저는 나갔지만 이제 남승호 교수님이 호스트여서 여전히 방은 살아있고 저는 나갔고 제가 그동안 기록한 것이 컨버팅이 되면서 제 PC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이 녹화는 지금 내가 컴퓨터 꺼야 된다. 그럼 스탑 누르고 그냥 이렇게 나가버려요. 이렇게 나갔으면 아까 제 외장 하드에 마이 다큐멘트가 어디니? 여기서 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겠죠? 여기 가면 지금 MP4 파일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더블클릭이라고 돼 있는 이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거를 더블클릭하면 컨버팅이 되는 거예요. 원래 되는 건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안 되고 나중에 하면 됐다.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기능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교수님들께 질문을 받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오늘 4일 네 번째 이제 하다 보니까 웬만한 나왔던 질문들 다 설명드렸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네. 이렇게 많으시지? 네.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공유할 때 다른 학생은 공유 못하고 기다려야죠.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덮어 쓰지 않고 다른 학생이 공유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나 혹은 호스트가 공유 중지를 시켜야 그럼 다시 빠져나왔다가 다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음소거 잘 모르게 되면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이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그러면 그 친구가 알아서 자기 음소거를 끄고 들어와요. 네. 물론 처음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서울대는 다른 수업에서 이미 줌 수업을 한번 경험했다면 이미 다 알고 오는 거고 내 수업이 지금 첫 수업이다 그러면 처음에 헤맬 수 있는데 학생들은 그 헤매는 시간이 0.5초?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제가 그 체크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제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는, 저는 이제 그건 되게 비추하는 건데, 왜냐면 다 자율성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약간 고전적 감각을 갖고 계시고 대량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일방적 강의를 하고 내가 특별한 경우만 학생을 지목해서 하겠다 이런 경우라면 그게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게. 네네. 디폴트는 모든 참가자 입장식 음소거 체크하는 순간 디폴트로 학생들이 원하면 해제할 수 있다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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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 화면은 갤러리 화면은 PC에서 누구나 학생이나 누구나 아까 그게 PC 화면이고 스마트폰은 갤러리 발표자 보기가 아니라 PC 그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디폴트로 내 얼굴 또는 말하는 사람 얼굴이 뜨는 게 딱 한 명씩 뜨는 게 있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면 다른 참여자들이 네 명씩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화면을 왼쪽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딱 내 비디오랑 음소거가 한 번에 딱 차단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다들 나가셨나요? 안 나가셨다면 스마트폰에서 전 나가버렸네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지 말고 왼쪽으로 넘기는 순간 안전운전 모드가 떠요. 안전운전 모드.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야 녀석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피하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그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 넘기면 그럼 제 비디오랑 마이크가 확 차단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네, 동시에 다 제가 띄워놓은 화면을 그 화면 공유 눌러서 띄워놓은 화면을 모든 학생이 다 그 화면을 봅니다. 네, 네, 그거를 저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할 수 있고 자기 화면 띄워놓고 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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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요. 랜덤 혹은 할당, 수동, 자동 수동이 있는데 수동을 누르면 소외의실 이제 1, 2, 3이 딱 뜨고요. 학생들 리스트가 쫙 떠요. 그러면 학생 한 명씩 얘는 1번, 1, 2번 그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혹은 랜덤으로 한 다음에 얘는 3번 그룹 옮겨야지 이거 다 가능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래티지가 결국은 이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이어서 저희 교육학과에 저희 임철일 교수님께서 또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일단 마이크를 민예리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